자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 시즌 4.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피팅 클럽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자, 정윤희 골퍼 지금 새로운 클럽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연습 스윙 해봤는데 네. 제 거가 낭창거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았더니 조금 더 딱딱해지고 조금 더 막대기 같은 느낌? 그리고 예. 아직 익지 않아서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아, 처음 받았을 때는 네네. 어쨌든 기존 클럽보다는 조금 무게와 단단함이 느껴지는 네네. 그런 네네. 상태인 네네.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새로 바뀐 드라이버 샷은 어떤지 스윙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끈따끈한 클럽을 받아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 비닐 뜯는 맛이 있잖아요. 네. 뜯을까요? 뜯은 거죠? 네, 네, 새 겁니다. 뜯어볼게요. 아, 저때 너무 설레죠. 언박싱이네. 예, 언박싱. 드라이버 클럽의 언박싱. 아, 이거 뜯는 것도 떨려요. 아, 이거. 새 클럽이니까. 아, 블랙이구나. 비닐이 있었을 때는 네. 약간 블루 계열인 줄 알았는데. 블랙 헤드의 슈크한 느낌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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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바로 스트레이트. 바로 스트레이트. 와! 와! 바로 스트레이트는 네. 정타의 거리가 늘어나는 모든 샷이 좋은. 스펙터가 1.44까지 예, 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평균값이 1.3매셨는데 그렇죠? 네. 네네. 야! 되게 멀리 처음 쳐봐요. 네. 크게 벗어남이 없네요, 그죠? 네, 맞아요. 아까는 좀 샤프트가 좀 낭창되는 느낌이 정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느낌이 없네요. 편차도 줄었네요, 진짜. 예. 네. 와요. 와우샤. 중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적으로도 일관성이 네네네. 지금 생긴 것 같아요. 머리도 진짜 비슷비슷하고. 야, 구력 1년의 골퍼의 네. 스윙이라고 치기에는 곧 있으면 네. 싱글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못 칠 것 같은데. 스윙이 아주 좋습니다. 야! 야! 오, 나이스. 와! 아니, 이 정도면은 이제 필드 티샷 때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제 얼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서 세컨 샷을 노리느냐 이런 스윙을 갖게 되신 것 같거든요. 피터님, 네. 제가 이게 확실히 어떤, 그러니까 뭐 CPM 쪽을 어떻게 만졌길래 이게 좀 플렉스가 확실히 좀 예.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게 변화가 된 건가요? 뭔가 잡힌 것 같아요. 기존 샤프트 같은 경우는 CPM이 이제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190 정도의 CPM을 사용하시려면 스윙 스피드가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가 나오시는데 예. 훨씬 낮은 뭐 시니어 분들이 이제 쓰시는 게 막 190, 185 이렇게 되는데 지금 힘도 있으시고 해서 네. 제가 샤프트 강도를 올렸어요. 더 올려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2. 190 빼니까 괜찮네요. 네, 맞아요. 택시비 빼고 이렇게 멀리서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기존의 샤프트가 L 플렉스 정도였다면 지금은 R 정도의 강도로 올라간 걸까요? 그거는 뭐 골프에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딱 잘라서 제가 뭐 R이 됐다, A가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좀 더 전문적인 네. 세부적인 지금 샤프트로서의 단계가 맞춤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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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똑바른 거야. 스매시 캐터가 계속 더 좋아지네요. 1.45까지.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강도만 강해져서 저렇게 스매시 캐터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또 어떤 또 이렇게 마법을 또 부리신 거죠? 기존의 길이 같은 경우는 네. 44.5 그냥 기성체 여성분들 네네. 클럽 구매하시면 대부분 클럽이 아마 뭐 차이는 있지만 44.5인치 나오시는데 정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제가 0.25인치를 줄였어요. 44.25인치. 그거 느끼시나요? 이게 네, 좀... 약간 짧아져서 짧아진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몸하고 가까워지는 느낌. 체와 공과의 거리가 44.5에서 0.5 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딱 해서 토크 값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짧아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헤드의 무게는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헤드 쪽의 무게가 좀 가벼워졌나요? 좀 무거워졌나요? 그 헤드를 좀 더 컨트롤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쉬워졌어요. 그래서 피터님 일부러 컨트롤하기 쉽게 하려고. 네, 그것도 있고요. 길이도 줄어들면 당연히 헤드 쪽의 무게도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정윤희 골퍼의 스윙을 체크해 봤는데 일단 네. 정타율이 굉장히 좋아진 점을 눈에 띄게 네.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피터님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네. 주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성분 네. 치고 75마일, 76마일 스윙 스피드를 내시면은 힘이 없으신 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럽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스윙 힙스가 줄어드는 건 있는데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길이도 조금 줄였고 길이를 줄임으로써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정타율을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래도 1.40 이상은 다 계속 나오고 예예. 계셨거든요. 근데 아까는 평균 스매시 팩터가 1.36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타를 맞추시면 볼 스피드는 자연적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타를 좀 맞추기 쉽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지금 바뀐 클럽을 들고 스윙을 해보셨는데요. 이제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버다이 티샷으로 올 봄에 굉장히 기대되는 골퍼가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은 좋았지만 낮은 정타율이 문제였던 정윤희 골퍼. 드라이버샷 오비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타율을 잡는 게 급선무였는데요. 우선 클럽 길이를 줄여 정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샤프트 강도를 높여서 정윤희 골퍼의 힘에 맞는 새로운 클럽이 탄생했습니다.